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의사들, 의사에게 근본적인 원리, 원칙, 그의 아트는 이제 기술이,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겠죠. 의술이겠지. 의술의 원칙은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자연이 노력한다는 거지. 유지하려고. 뭘 유지하려고? 안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것의 힘이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야? 조절하고 재조절하는 거죠. 정상적인 부분을, 몸의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균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들 사이에, 몸의 부분들 사이에. 이런 균형이 뭐 할 때? 존재할 때 우리는 건강한 거죠. 그러나 어떤 다양한 영향 아래에서 이런, 이것도 또 딴 걸 표현한 거죠? 이큐벨리움? 이런 폐형 상태는 아무도 방해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야기하는데 뭘 야기하게 되는 거야? 하나의 부분에 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 과도함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날 때 질병이 생겨나죠. 개발하다 보다 보면 생겨나다는 표현이겠죠. 질병이 생겨나죠. 특별히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야? 네, 뭐에 따른, 뭐에 의존하는? 주로 뭐에 의존하는? 어떤 물질을 얻는지. 어떤 물질? 어센더스가 뭐였니 이게? 까먹었네. 지배력을 어떤 물질이 얻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요? 자, 다시 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가주어죠? 그것은 뭐다? 기능이죠. 의사의 기능인 거지. 뭐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자연이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게?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 게. 이런 균형의 상태를. 신스 뭐 때문에? 각각의 질병이 가지기 때문에 독특한 자연적인 코스, 그 자신의 코스를 갖기 때문에 의사들은 만드는데 그들 자신을 만드는 거죠. 소대시죠? 너무나 뭐하게 만드는 거야? 친숙하게 만드는 거지. 그것에. 여기서 이승 뭘 받는 거야? 네. 내추럴 코스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그 내추럴 코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거, 만들어야만 하죠. 네.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순서를. 이벤트의 순서를. 또 이때 네, 또 그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게 얘랑 걸리는 거지? 또 뭐 할 수 있게 해야 돼?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Whether to intervene, when to intervene 표현 구조고요. 맞죠? 개입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렇다. 그리고 개입한다면 언제 정확히 개입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치료를 가지고. 네, 뭐 어떨 치료? 도와줄 치료. 자연이 뭐 하는 걸 도와줄 치료? 그것의 일을 하는 걸 도와줄 치료죠. 두 번 했더니 아주 어렵진 않네요. 문법지 좀 까다롭고.